Yo, what up, you guys? Bacarda here, and today we're going to be continuing Chew Can Do It. Yes, so last time, I think it basically ended off, like, somewhat of, like, season one, but obviously it was going to continue, you know? So, the first episode we're going to be watching is, it's going to be a hit this year, and this one, of course, features Heejin, and then I'm just going to go through this playlist, and then, I guess we'll end it with... Because it says episode 18, so I want to end off somewhere where it's like, okay, I at least know the episode number, you know? So, yeah, we'll end off on episode 18. I don't even know what episode this first one is, but it's like something from New Year's, I guess. But either way, it's going to be a good time, so let's just get into it. Okay, let's go.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결혼은 언제? 올해부터 생기는 운이야. 여기는... Oh, off season. Okay. Oh. 네,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켰지. 근데 저희가 지구를 지켰지 이제 시즌 1이 끝났잖아요. 벌써 시즌 2 촬영하나요? 오늘 바로 시즌 2 뭐 시작하기 하죠? 전에 춘님이 네. 진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려고 해요. 오늘 지킬 거는 운명을 지켜주입니다. 운명을 지켰지? 사주 좋아요? 한 번도 못 봤어. 아, 근데 사주는 진짜 진지하게 잘한다 진짜. 한 번 그렇게 해야 혼자 가기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아 혼자 가기 좀 겁나긴 하는데요. 누구 같이 있나요? 아까 뭐 샵에 같이 온 그분인가? 지혜요! 지메이카 희진이요 비욘세! 안녕하세요. 이미맴 희진입니다. 아주 최애예요 최애. 근데 축하할 일이 있어요. 지구를 지켜준 30만 명 오! 구독 돌파했어요. 감사합니다. 희진이가 구독을 해줘서 셀럽분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애처했어요. 근데 저 오늘 왜 나왔어요? 너랑 나랑 같이 운명을 바꾸러 갈 거야. 오. 근데 원래 사주 보면 막 넌 나가! 막 아니면 쌀뿌리 씨에서 드라마 아닌가? 아니면 우리 막 너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무슨 무슨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오시나요 선생님이? 아니요 저희는 선생님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으로요? 진짜 찐이다 언니. 원래 찐이야? 원래 집에 사는 게 진짜 찐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집으로. Let's go! Let's go! 네. 아니에요 4층이에요. 4층이에요. 아, 야, 왜 이렇게 무섭냐 4층입니다 하는데. 이야 열립니다. 나 진짜 긴장되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기물 파서.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He just sit there staring.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저희 여기 잘 찾아온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아파트에 계신. 아, 좋아요.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아이고, 어떡해. 제가 앉으면 될까요? 네. 양반 따르러 편하게 앉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이 그냥 요만한. 아우, 아닙니다. 오십니다. 누가 먼저 보실 건가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슈예요. 아, 저 지유예요. 아, 제가 죄송해요. 긴장을 해가지고. 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음력으로는 9월 12일이에요. 근데 음력 생일 다 이 나이에 모르는데. 음력 생일 안다는 것만 자체도 기특한 거죠. 아, 그래요? 가슴 내리 한 명씩 갔다 왔어요. 이제 사주를. 이 소리를 듣고 긴장하면 안 되고. 네. 올해는 운이 조금 따는 해입니다. 따는 해요? 뭐를 해도 내가 욕심껏 금전이 조금 생기는 거. 정말요? 그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게 좀 맞아가지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고개 조금 쳐졌어. 그래서 본인도 약간의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렸다면 거두는 해운년이 오는 거지. 아, 진짜요? 올해는 또 좋은 친구도 생기는 중이야. 이렇게 생길 계획.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 제가요? You're like, wait, me? 그것도 기분에 들었어. 진짜요? 와.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아픈 거는 간 쪽이나 신장. 간, 신장 많이 들어요. 시력도 조금. 엄청. 좀 침침해. 그러니까 그런 쪽을 살피면 좋다 이렇게 나오고. 또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저희 이달의 소녀 잘 될까요? 잘 된다 그랬죠. 아, 그래요? 올해는 이제 이달의 소녀가 기획사들한테 더 눈에 띄어서 뭐 예를 들면 더 좋은데. 퇴사하는 건가? 아니면 아 얘네들한테 더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거는 앞으로 오는 점을 보는 거야. 안 좋은 거는 한기를 흘리고, 네, 맞아요. 좋은 거는 기담아서 알아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안 좋은 것도 다 뭐 궁금하긴 해요. 근데 겁나서 못 물어봐. 맞아요. 다 아니, 어떤 거 안 좋은 거 하나 물어봐도 돼. 언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 건강운 같은 거. 건강운은 신장이랑 간이랑 눈이 침침하다 그랬잖아. 네. 아이고 아까 얘기할 때 뭘. 아 그런 건강운. 그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게 올 한 해가 아니라 쭉이다 이거예요. 그치 그치. 오. 그러니까 물을 항상 많이 먹고, 네. 잠을 좀 휴식을 푹 해서 자고. 잘 때 자야 되는데 완벽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다 될 때까지는 1도 못 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싫고 게으른 맞아요. 것도 싫고. 그래 봐야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 깎아먹으면 어떡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죽으면 끝이야. 맞아요. 성질을 좀 이제 이렇게 성격 때문에 아프니까 몸이. 그쵸. 그 입에가 복이 많이 들었네. 아 진짜요? 저 교정했거든요. 공감의 시연은 처음 들어봐.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친구는 어때요? 네, 저는 00년생이고요. 10월 19일이요. 전희진입니다. 어디 전시? 저 담양전시요. 담양전시는 양반인데. 오! 지금 양반다리 하고 있는데. 뭐가 오나? 뭐가 자꾸 올려? 윙윙 이렇게 물어보살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중에 여기 자리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여기도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최근까지 네. 여기서 이렇게 좀 옮길까 벗어날까 고민을 좀 했다 그래. 카메라 있으니까 오 하지 말고 말아. 아니요. 저... 제가 최근에 그 있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벗어나고 싶다. 이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 좀 회사 안에서 말고 숙소 안에서 말고. 엄청 많이 시도했어요 최근에. 근데 했는데 어때? 잘해요. 하는 건 잘하지. 맞아 진짜 뭐든. 근데 되게 그냥 한 번 불타올랐다가 또 끝나고 다시 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되지. 네. 기타 치고. 여기도 끼가 있기 때문에 네. 춤추지 않거나 노래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 많은 팬들한테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 명을 잇는 거야. 우와. 응? 신기하네요. 용이 개달에 태어났어. 이건 뭐냐면 용이 이제 승천을 하잖아. 여의주를 물고. 그러니까 걔가 짖잖아. 그러면은 용이 놀래서 승천을 못해. 본인이 고생을 좀 해야 돼. 근데 올해는 올라가는 추세거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진짜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멀리 봐. 멀리 보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거는 일각의 빙산이라는 걸 본인이 느낄 때가 와. 기죽지 말고 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한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앞에 있어야지 뒤로 가면 안 돼. 무조건 앞에 좀 배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 아, 저희 센터입니다. 센터. 아, 그러니까. 아,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공부는 둘 다 재능이 안 돼. 재험!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예술 쪽은 둘이가 맞아. 아, 그래요? 예술로 뭘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건 맞는데 공부 머리는 이미 끝났어.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진짜. 결혼은 언제? 취향은 올해부터 생기는 운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어, 올해 결혼해요, 그러면? 아니, 여기는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냉철함이 있단 말이야. 냉철. 근데 여기는 그게 좀 모자라. 좋으면 그냥 끝나. 아, 진짜요? 나 냉철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 안 냉철하잖아. 안 냉철해. 올해 언니 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니, 아니야, 큰일 나. 이들에서 네. 그러면 저와 이제 함께한 제작진 언니들도 있거든요. 저와 이제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봐주시죠. 네네, 그렇게. 운명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좀 떨리세요?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추. 아 진짜요? 합의가 들어. 발 하나만 빼면 가면 되거든. 근데 못 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연결을 주는 거야. 추양이. 얘기가 이렇게 딱 오갈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몇 번 많았어요. 전 사실 연예계에 딱 들어와서 멤버들 말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마음을 계속 읽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언니? 아 믿지 마. 이렇게 머리를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다를 막 쳐주세요. 아 이거 해주세요. 피디님은 그럼 사실 제일 중요한 이분 우리 오 이제 드리는 건다. 저기 그 희진 양하고 합의가 맞아. 오 이제 지구를 지켜 희진이는 거 아니야? 여기가 원숭이 띠고 저게 용띠야. 삼합이 드는 거야. 이제 다음 콘텐츠는 희진이야. 예를 들면 희진님이 여유주가 돼줄 수 있는 거야. 슈한테. 희진님은? 어. 서로 상부상조가 되기 때문에 궁합이 서로 참 잘 맞아. 어, 왜 저를 보시는 거야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일반인하고 저런 연예인 사주가 달라요? 다르지. 두 분이 끼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 안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연예인이 안 되면 아프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생김새 자체도 틀리지. 생김새. 골격이 달라. 우리는 이렇게 넓은데 저기는 얼굴이 하나의 우리 반으로 달라. 지금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이게 호박이 크게 동그랗게 보여. 호박은 신데렐라처럼 좋은 데 데려다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호박 열차에 다 같이 탄다고 생각하고 다 이게 합심이 돼가지고 서로 물건을 땡겨주니 애써주는 마음 알면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단 말이야. 호박차가 큰 마차가 있다는 거를 잊지 말고 화날 때 욱할 때 호박차. 욱할 때 호박차. 저 호박즙을 먹어야겠다. 호박 키백 커가지고. 그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요, 이진이랑. 혹시 어떠셨어요? 저요? 너무 긴장했었나봐요. 녹음할 걸 그랬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리고 또 저희 피디님께서 저랑 또 궁합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살벌한 방송을! 네, 시즌2는 또 지구를 지켜 희진으로 나오지 않을까. 가세요! 좀 빨리 다음에 뭐요? 뭐요? 넷이 뭐 뭐요? 하고 호박 마차 타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지금. 호박즙 먹고 자 오늘은 운명을 지켰다 희진. 안녕. 다음에 뭐 지키지? 저도 돈도 많이 들어오는 부적인가요? 그럼 저도 들어오는 부적이에요? 다 들어오는 중요해. 용돈 열심히 돈이 세상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만 한 것도 없어. 야 너 애 늙은이 같다. 마음이 이제 울적해서 아무한테나 막 말할 때 아 그냥 남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치한테만 얘기해. 난 묵직한 사람이래. 저는 혹시 어디다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희진님 좀 믿을 만한 관상이지 않을까? 그래 맞아. 진짜 제가 본 애 중에 둘이 맞아. 나도 그걸 느껴. 변하지 말고. 네. 변하지 말. That's so cute. 사랑하는 소녀. 이 그림은 뭐예요? 대박 대박. 오늘 소개드린 마지막 작품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자. 진짜 대박이야. 나도 지금 The voice acting. 아 원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원장님도 고생하셨어요. 가셨나? 완벽해. 패션 감각하면 퍼펙트한 일처리.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아! 소녀야 어? 이리 와봐. What is this? 오늘 봤어요. 볼 때마다 현기증이. 어? 어? 누가 오나 봐. 슬라이딩 잡지! 어, 이 그림은 판매 완료입니다. 뭐? 안 돼! 안 돼요! 이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네. 저 팔린 거예요?
봐. 잠깐 빌려요. 제 마음을 받아줘요. 어? 날 못 봤나 봐. 그렇다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변신.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완벽한 착지! 저랑 결혼하시겠어요? 만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아유,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니. 여기가 좋겠다. 어? 아니 뭐야? 날 데려온 게 큐레이터님이었어? 안녕하세요, 수희야. What was that? So random. 요, Luna, about that LGBTQ plus life.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No way. 안녕하세요, 츠예요. 이번에는 뭘 지키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손님을 유명하게 만든 짤이 하나 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손님의 개인기를 지켜주실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사짤의 가요기 성우 정미숙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와요. 바보개구리 담비가 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똑같은데요. 도플갱어를 만난 것 같아요. 가영이까지 오면 여기 큰일 나겠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성우를 시작해서 지금 30몇 년 된 것 같은데 세지를 못하겠네요. 베리베리 뮤미부터 시작해서 캐롤 어중상 그리고 특히 이누야상. 그렇죠. 되게 어쩌다가 개인기를 해야 되는 그게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한 그거였는데 이제 딱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정말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개인기를 지켜추? 개인기를 지켜추! 어떻게 지켜추? 님께서 하셨던 그 캐릭터들을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 목소리 잘할 것 같아요. 자신은 없지만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나미. 난 해적이 되진 않아. 손을 잡는다고 말해줄래? 서로의 목적을 위해. 약간은 좀 결의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네. 내 성대가 여기 배꼽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난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첫 톤? 난 해적이 되진 않아. 난 해적이 되진 않아. 이거 못하겠어요, 저거 하니까 왜 이렇게 별로. 일단 난... 웃음기를 딱 지우고. 난. 이런 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 난 해적이 되진 않아. 손을 잡는다고 말해줄래? 서로의 목적을 위해. 와. Don't find that one piece. 목소리는 평소에 내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남자 아이 소리, 할머니 소리까지 딱 꺼낼 수 있게끔 훈련을 해둬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걸 하거든요. 택배가 막 안 왔는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강단 있게 네, 택배가 안 왔습니다. 그게 확실히 안 왔고요.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그 너무 귀여워가지고
파티! 아, 축구를 좋아하는 아주 어린 소녀인데 목소리를 많이 좁혀야 돼요. 약간 이러면 그보다 훨씬 좁혀야 돼요. 안녕, 난 패티야. 이렇게. 다 놀랐어요. 여기 지금 여기 카메라 없나요? 꼬마일수록 입이 작고 성대도 짧고 그 구조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녕 난 패티야. 좀 목이 아파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안녕 난 패티야. 더 좋아졌어. 참깨방 위에 술새가가 패티. 패티 안녕. 아, 신의 궤도 잔네. 신의 궤도 체크메이트. 어우, 너무 잘한다. 잔네의 명대사가 있어요. 강한 마음과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용기를. 우와, 진짜. 저 이거 진짜 스케줄 하기 전에 한 번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생기는 느낌. 이제 드디어 남자 아역으로 넘어가. 자, 일단 고글 낀 애들은 눈이 안 좋고. 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열혈이. And who remembers Digimon? 눈썹 하나도 작화하시는 분들은 정말 섬세하게 생각하고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Actually really need to watch like the newer movies. 일상의 눈썹이 왜 이렇게 디지몬 진화해. 이게 제 목소리면 아구몬 진화. 우와, 이게 너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아구몬 진화. 힘이 떨어져요. 허, 허, 허. 진화 진화. 그렇죠. 와, 이거 굉장한 에너지네요. 고맙습니다. 계속 이 소리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사실은 저희는 소리를 변성하는 것보다 연기를 하는 걸 더 중시하죠. 공기 팡. 아, 제가 되게 애정하는 캐릭터예요. 얼굴은 왜 또 빨개져? 네가 김치볶음밥이냐? 지금 오디오 감독님 지금 약간 황홀해 보이시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셋! 아, 드디어! 내 거가 아니고 축구 같아 이제.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근데 제가 죄송한데 너무 영광인 거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해야죠. 막 돌면서. 네. 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떨리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누야샤. 감사합니다. 침 나왔어요. 어떡해. 대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와, 이거 진짜 행복할게요. 준비?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다음 강아지 똥입니다. 뭐라고? 똥이라고? 뭐라고? 자신있게 똥이라고? 쭈쭈바 갖다 달라 마이야. 쭈쭈바 갖다 달라 마이야. 흉사님 타마 마이야. 너무 비슷해. 타마 너무 비슷해. 구독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애니메이션 더빙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대박. 잘 부탁드립니다. 오, 오케이. So that's what this was. <드디어 녹음을 해요. 웃음> 네. 그럼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을 좀 준비했어요? 아, 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추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옷도 일부러 그렇게 입고 왔어요. 몰입을 완전히 하기 위해. 녹음 한번 잘 해볼까요? 네, 렛츠 고! 파이팅! 사랑하는 소녀. 오늘 소개드린 마지막 작품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완벽해. 패션 감각하면 퍼펙트한 일처리.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뭐? 안돼. 이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어? 저 팔린 거예요? 고백도 못 해봤는데. 어이? 어디지? 잡기가 되게 어렵네. 호흡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큐리에이터님이었어? 어떡해. 오, 땀나네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맞추면서 네. 같이 해볼게요. 네. 뭔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네.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길게 네, 막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좀 극적일 것 같아요. 네. 와! 완벽한 착지! 여기가 좋겠다.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우와 너무 이쁘다. 네. 대박 대박 이거 할 거예요. 내가 네. 가운데 거 할게요. 네. 와, 야, 너무 예쁘다. 이 그림은 뭐예요? 대박 대박. 와, 멋지다. 이 그림도 오늘로 마지막이네요. That was you. Okay. 네. 지금 내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네, 컴퀘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이제 개인기 지켰어요? 네, 오늘은 개인기를 지켰다 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정미숙 사모님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꼭 다른 작품에서 같이 또 해보고 싶어요. 앰뷸런스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땡큐! 호흡이 너무 잘 맞아. 감사해요. 고생했어요. 뭐라고? That was cool. 뭐라고? 죄송해요. 아 이게 제가 똥이랑은 똥에 잘 아 지금 잠깐 제가 자꾸 개똥인지 소똥인지 자꾸 생각나가지고 혹시 뭔지 알고 가도 될까요? 나도 무슨 똥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강아지 똥. 아,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이다. 아, 맞아요. 아, 우리 뭐 이러지? 아이고 개똥인지 소똥인지 강아지 똥인가? 난 똥이야. 안녕 난 패티야. 함께방 위에 술 세그거 패티. 안녕 난 패티야. 함께방 위에 술 세그거 패티. 안녕 난 패티야. 함께방 위에 술 세그거 패티. 이거 지금 더 오셔야 돼. 저와 눈이 마주치 그대요. 라라라라라라라. 내 좋아한다고. 제가 드디어 첫 광고를 찍었습니다. 좀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떠신가요? 겨드랑이까지. 제가 처음으로 광고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지켓츠 스태프분들한테 코카리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갑시다. 구독, 좋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제가 쏘는 거다. 네. 언니들 빨리 그러면 가서 간식도 좀 사고 해요. 제가 쏘는 거예요. 비자카드. 안녕하세요. 포카리 털러 왔습니다. 어딨지 우리 포카리. 나는 위가 커서 캔은 안 먹었는데 항상 걔랑 감독님들 것도 사야겠다. 으쌰. 참치 살래? 나 참치 집에 없어. 고추 참치 사자. 아 언니들 뭐예요? 케첩. 여기 신기하다. 케첩. 레몬 어 사자. 오토바떨이 필요한 사람. 아니 여기 나 이어폰 없어. 이어폰 나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왜 편의점에서 이런 걸 팔아요? 아니 언니 일단 보카리부터 골라야죠. 보카리부터 골라야죠.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광고 잘 봤어요. 어 진짜요? 이거 제가 지금 쏘는 건데 언니들이 포카리보다 과자를 더 많이 샀어요. 여기 본래 빼주세요. 무화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매운 거 뭐야 이거? 그리고 이거 눈을 그냥 감아주세요. 좀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네. 평소에 포카리 자주 드세요? 어 엄청 많이 먹어요. 장염 걸릴 때나 숙취 있을 때. 숙취요? 큰일 났어요. 아빠 보고 있지? 숙취에 좋대. 작년 걸렸을 때 자주 먹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랑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 물보다 빠르게 흡수는 포카리 세트. 아, 여기 해주세요. 할인이나 정리분 혹시 있으실까요? 10년 할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거 처음 봐요. 편의점에서.
전체 참고하고 저희 카드 새로 볼게요. 네네. 거래 완료돼. 네,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아, 저희 먼저 한 입씩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가볍게 가야 되겠다. 자, 감독님 여기. 감독님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입씩. 일단 여기 계신 분들 한 입씩 빨리 드세요. 포카리 스웨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려 2013년부터 환경을 지키는 블루라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대요. 음료 업계에서는 최초로 라벨의 절취선을 적용해가지고 라벨 분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려 8년이나 됐다고 해요. 아, 정말 지구를 지키는 포카리 스웨트 드시고 이거 라벨 분리해가지고 여기 넣어주세요. 알겠죠? 비닐! 비닐 주세요, 비닐! 여기 비닐, 여기! 네. 아, 뚜껑 눌러. 네, 뚜껑! 패트! 뚜껑! 패트!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슈는 오늘 제작진분들에게 포카리 세트를 쏜 걸로 은혜를 지켰다, 쳐! 오늘 지는 은혜를 지켰으니까 퇴근할게요. 여기다 두고 안녕히 계세요! 저희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퇴근 아니에요? 왜요? 오늘 저희가 블루라벨 캠페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외에도 블루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블루업 프로젝트요? 업사이클링을 해서 굿즈를 만드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한대요. 굿즈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춘님도 오늘 이 블루업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시면 됩니다. 갑시다! 오잉, 끝인 줄 알았네. 여기도 포카리, 저기도 포카리.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까 밖에서 라벨 분리한 페트병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준비했는데요. 조금? 오늘은 라벨 500개를, 500개를 직접 떼보실 거예요. 저 혼자요?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데요. 1, 2, 3, 4, 5, 6, 7, 8. 지구 같이 지켜야죠. 모델은 춘님이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포카리 스웨트 라벨 500개 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100만 스웨트, 셋, 넷. 그래도 잘은 벗겨지네. 제가 좀 끈끈이 때문에 좀 먹었거든요. 다른 페트병은 절취선이 하나인데 포카리 스웨트는 절취선이 두 개예요. 분리하기는 진짜 쉬워요. 1초 만에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대박이죠? 다른 건 안 될걸요? 블루업 프로젝트는 포카리를 사 먹었다 하면 그냥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신청하면 포카리 스웨트 박스를 보내드리고 다 마신 페트병을 박스에 넣어주면 다시 회수해서 굿즈를 보내드린대요, 당첨자분들한테. 아, 진짜요? 내가 마신 포카리 스웨트가 이렇게 굿즈로 돌아온다고까지 하니까 진짜 신기하다. 처음 모델 했다고 들었을 때 어땠어요? 사실 안 믿겼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광고를 모델이 돼서 찍게 돼가지고 엄청 되게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유명하신 배우 선배님들 엄청 많이 찍으셨었는데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켜추 환경 보호를 해야겠다는 마음 그런 것도 봐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켜추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했는데 감사했어요. 지켜추 PD님들 멤버들이 사랑받는다고 엄청 부러워했는데 오늘 장가 아니에요. 제주도 갔을 때는 어땠어요? 이번에 포카리 촬영 갔을 때 감독님들이 엄청 칭찬 감옥에 가두셨단 말이에요. 막 달리면은 이야 마라톤 선수 같다 이러면서 한 번 더 달리면 이야 육상 선수 같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조금 광고 모델처럼 달리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아 이랬어요. 라라라라라라라. 맞다. 그리고 이번에 CM송 컨셉이 청량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직접 녹음까지 해서 너무 새로웠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어, 직접 녹음한 거야? 목소리 이거 추언니야? 이러면서 제가 마음이 봄에도 전기장판 든 것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안 도와주시네요. 귀야.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불질 않아. 대박 엄청 했는데 저 근데
근데 진짜 손 빠르지 않을까요? 빠르지 않나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아까 계속 작가 언니가 수 안 돼! 여기 보면 안 돼! 이래서 저는 생일인 줄 알았거든요? 어, 나 오늘 생일 아닌데? 뭐지? 왜 그럴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한 거 왜 그러지? 이랬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우주 해봉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메이즈님 저기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독님! 핑크색 마스크 감독님! 카메라 고정돼 있는 거 알거든요? 진짜 힘들어 도와주세요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거 지금 더 오셔야 돼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대요 네.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There you go 이렇게 쉬워요 살살 잘 다 뜯을 겁니다 이렇게 저 옆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뜯으시면 이렇게 이달의 지켜 슈팀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제 500개 도와주시다니 진짜 사랑합니다 어디가 놀 아니야 아니야 간식 간식 대령이요 나 언니 아빠 먹고 싶다 했죠 아까 과자 드시면서 하세요 포카리 왕국 같아요 포카리 왕국이 주는 일개미 예. 블리스가 잘 되긴 한데 연애하는 것 같아요 언니랑 행복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대박 여러분 이게 500개입니다 몇 개 빼고 다 했는데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땡큐 진짜 엄청 많이 했다 마지막 하나 자. 와 어떻게 끝났나요? 저도 이제 블루오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죠 이제 압축을 할 차례입니다 압축 렛츠 고 하나 편하다 야호 와 It's a workout 밥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제 땀 좀 흘려볼까? Let's sweat be happy 이거 센서 우리가 들어주세요 두 분들이 싫어요 한 스물 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넷 다섯 예 페트병을 다 이렇게 압축을 시켰는데요 페트병, 라벨, 뚜껑까지 저기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리면 수거를 해가신대요 저도 이렇게 블루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완료했습니다 성공 아, 이제 이게 어떻게 굿즈로 탄생할지 궁금하다 뭘로 되나요? 대박! 우와 이거 엄청 예쁘다 이거 이러면은 블루오 프로젝트 참여할 만하죠 페트병으로 만든 포토카드? 포토카드? 아 카드 포켓! 되게 청량하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가방에 걸고 다닐 수 있겠다 다음! 엄청 색깔이 청량한 돈 보냉백 That's cool. 놀러 갈 때 담아서 여기 가면 되게 좋겠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이렇게. 세 개는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업사이클링 된 건가요? 네. 오, 실용성 좋은 게 굿즈들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색깔도 되게 잘 나왔고 청량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포카리와 콜라보한 것 같은? 대박.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쭈꾸미들! 제가 오늘은 블루라벨을 지켜추 해서 라벨을 제거한 포카리 스웨트병을 보내고 이렇게 굿즈를 받아봤는데요. 친환경 카리비너, 올인원 피크닉백, 매트 등 엄청 다양한 굿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구를 지키는 포카리 스웨트 최고! 아래에 보이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추와 함께 블루어 프로젝트로 지구를 지켜봐요. 그럼 츄는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안녕! 오디오 감독님! 오디오 들으시면서 하세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라라라라라라라 포카리
간다면 포카리 한잔 할래요. 예쁘다. 많다. 엄청 많다. 제가 이렇게 라벨과 페트병 뚜껑까지 있습니다. 아~ 오. 오. Okay, good set of episodes right there. From the first one with like a sort of like, it's like fortune telling basically, kind of. Yeah, with Heejin, that one was really good. Just seeing two of them, you know how close they are. Like seeing the two of them, that was really cool. Even if I'm just like whatever on the whole, like, you know, thing that they were doing. The voice acting one, that one's probably my favorite, easily, because it just works so well for her. She can just naturally decide to do that if she wanted to, you know? Like, she doesn't even practice it, but, like, the Inuyasha one, it's so good that it just became iconic, you know? And it caught on, so, yeah. I mean, imagine if she actually practiced doing that, for a living. She could kill it. She could kill it. This last one was cool. Obviously, she got that, like, you know, what is it? She got to be in that advertisement and everything. So, yeah, that was cool. And, like, turning those bottles into thermal bags? Pretty damn dope. Pretty damn dope. You know, it's amazing what you can do when you figure out, like, you know, recycling and upcycling and all that. So, that's pretty cool, man. Yeah. Okay, so I guess now we're, like, actually in season two. So, wondering where we go from here. Either way, it's going to be fun. That's all I know. So, yeah. Okay.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